자, 김종인 후보는 오늘 전라북도를 방문했고요.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드디어 서울을 찾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서울 상경 및 선거 운동 모습, 정치적 현상으로 하나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요. 천상길 차장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문 후보도 열심히 다녔는데, 주로 서울의 북서쪽을 갔군요. 참 희한하게 동선이 겹치지 않게 김종인 대표와 하루 상간차로 서울을 뛰고 있고 또 네. 어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주로 서부벨트를 공략하였습니다. 은평을 갑, 강서, 양천 이쪽을 다니면서 총 5곳에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네. 나름 양산에서 오랜 집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실제로요. 자, 동아일보가 오늘 4월 1일 창간 기념일입니다. 1920년 창간됐으니까 이제 만 96년을 맞았는데요. 동아일보가 창간 기념호에 맞춰서 차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서울에서는 좀큰 차이로, 비교적 큰 차이로 1위를 달렸군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22.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네. 뭐 차기 대선 주자다 하면 이제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서울에서만큼은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서 2위로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 서울에서는 문재인 1위, 반기문 2위였는데요. 자, 호남은 어떤 생각일지요? 호남은 어떨까? 그런데 반기문 대표가, 사무총장이 뭐, 이것도 오차의 차이를 범위 내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공동 1위에 가까운 수위를 차지했네요. 네, 반기문 효과는 오히려 호남에서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네.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 광주 전라 이게 호남에서 반기문 그 후보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좀 반감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열린우리당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지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성향이나 정서 그리고 연말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타결됐을 때 평가를 보면 대통령이 공을 좀 들인 사람인데 의외로 호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요. 네. 반기문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반기문 대표는 사실 그, 지금 호남이나 요담에 볼또 PK 지역에서 1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번 조사의 특징이 오히려 네. 그 수도권하고 충청권에서는 네. 저희 동아일보가 1월호, 신년호에 나왔던 그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20% 이상으로 네. 월등하게 앞서 있던 거에서 네.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권, 비교적 영호남 지역세가 옅은 이런 지역에서 네. 4%포인트 가까운 낙폭을 보였다. 아하. 그리고 특히 아까 서울 지역에서 그 처음으로 그 문재인 대표에게 네. 그이 지금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뒤처졌다. 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일단 현실의 정치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고공을 달리던 후보가 네. 과거 고건 총리가 그랬고요. 네. 일단 한번 현실에 뛰는 대선 주자에게 어느 지역에서 한번 뒤집히면 네. 그 말하자면 구름 위에 있던 것이 현실의 땅에 들어오는 순간 네. 그다음 부분은 상당히 다시 구름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떨어졌다. 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나 다른 주자들이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 때문에, 총선의 영향력 때문에 많이 부상을 하는 이런 네. 상황에서 오히려 반기문 총장은 네. 현실 정치에서 떨어졌다. 이 대목이 앞으로의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다.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서 반기문의 낙폭이 컸다. 네. 네. 이번 동아일보 그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는요, 네. 오세훈 그 후보의 약진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문재인 반기문 총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네. 13.3%를 기록했고요. 네. 이 광주 그 호남에서도 네. 그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예. 호남에서 이제 반기문,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오세훈 순인데 네. 물론 다섯 번째이긴 하지만 네. 이 여당 후보가 호남에서도 좀 통할 수 있다. 이게 네.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그 후보밖에 안 보였었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이번 총선에 종로에 출마한 이후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쨌건 문재인의 수도권 약진, 반기문의 수도권 하락 역시 총선 국면에 저 뉴욕에서 임기 10년째를 보내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라 뉴스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는 좀 컨벤션의 반대 효과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건 눈에 띄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호남을 놓고 야당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김종인 대표가 전라북도를 방문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광폭행보를 벌였군요. 네, 전주 갔다 군산 갔다가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정읍, 고창, 뭐 전주 남부시장까지 총 6곳을 방문했는데 네. 원래 오늘 일정에 없던 게 있었어요. 이제 아.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때쯤 하나 끼어든 게 일정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거죠, 이 중에? 이제 중간에 공원을 하나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네. 본인의 할아버지, 조부가 아. 있는 저기입니다. 여기 덕진공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을 찾아서 할아버지의 동상이 있는 곳에 가서 저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금 네. 전에는 가 있는 할아버지의 생가도 갔고요. 저거를 보면서 네. 김종인 대표는 아, 이거 뭐 그냥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잠깐 들린 거지. 정치적인 해석을 갖지 말아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없던 일정을 만들어서 공원에 갔고 또 조부의 동선에 걸려 있다고 하지만 조부의 생가까지 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네. 호남의 뿌리가 더민주의 뿌리는 호남이고 나의 뿌리도 더불어 호남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행보로 읽힙니다. 자, 김종인 대표 오른쪽에는 김성주 후보인데 오늘 이제 자신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김성주 후보, 동행했던 후보가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대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확인합니다. 우리 저 할아버지 동상이 어떻게 생겼나도 보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광주 가는 길에 순창을 들여서 가기 때문에 생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진짜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정치인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네.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하면, 아,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네. 하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난주 일요일에는 광주를 방문했을 때 호남, 내 뿌리가 호남에 있는 사람이다 얘기했죠. 네. 오늘은 전주를 특히 전라북도를 방문했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의 생가도 방문하고 또 그 동상도 직접 바라보면서 네. 자, 내 뿌리가 어딘지 확인하셨죠? 라고 말한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지금 좀 전에 김종인 대표 이야기 중에 할아버지 동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가본다는데 네. 강인 김병로 선생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고 그다음 동상이 그 근래에 만들어진 게 아닐 건데 네. 지금까지 그럼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 되면은 오히려 이때까지 호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네, 좀 겸손하게 얘기하셨겠죠. 자신의 친할아버지의 동상. 네, 어떻게 생겼나 지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만큼 지금 더민주가 호남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민주가 이 국민의당에 비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거나 아니면 후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까지 광폭행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당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또 네. 상당수 지역에서는 아주 그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호남에 대한 연고를 자꾸 밝혀서 나의 뿌리는 호남이고 더민주는 또 호남의 적자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자꾸 과시를 해서 이제 자신, 그 더민주 후보들에게 지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석간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를 저에게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호남, 광주와 전라 남북도 이 지역에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스스로 너희 당이 판단하는 판세를 좀 설명해 달라 했더니 답을 좀 내놨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이 좀 앞서는 듯 합니다만 왼쪽에 있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후보가 국민의당입니다. 네, 광주 동남갑의 경우에는요. 그 더불어민주당 최진 후보보다는 지금 국민의당의 장병환 후보가 약간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더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양당 공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거죠. 네. 장병환 후보가 우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최진 후보 열세 맞습니다라면 네. 인정한 경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세지만 지금 열심히 추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광주 서울의 경우에는 양양자 후보가 더민주에서 나왔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대표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천정배 후보가 우세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갑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선거구 계속 보겠습니다. 네. 북갑의 경우에는 더민주에서 뭐 뉴 DJ라고 해서 이제 정준호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는데 네. 이 국민의당 김경진 후보가 우세하다는 것은 양당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전남으로 가볼까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네, 전남에서 이제 그 목포의 경우에는 박지원 후보가 지금 우세하다라는 것이고요. 여수 을에서는 이제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순천의 경우에는 노관규, 더민주 노관규 후보가 국민의당 구의승 후보보다 앞선다.
그런데 이제 순천에는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네. 그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후보가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했던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곡성 이정현 후보의 고향인 곡성이 광양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네.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요 고흥, 보성, 장흥, 강진도 그렇고 네. 일단 우리 쪽이 열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쪽이 우세 맞습니다라고 양쪽이 다 인정한 것만 봤더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당보다는 국민의당이 우세한 거죠. 앞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세가 네. 김종인 후보로 하여금 지난주에 1박 2일 광주 전남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 이후에 다시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호남을 찾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민주가 네. 과거에는 약간 그 김종인 대표 체제 이후에 더민주가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좀 앞섰는데 네. 후보 등록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추격을 당했고 일부에서는 역전이 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김종인 네. 대표가 지금 호남을 더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여섯 번째 소식인데 그동안 이제 경제 논쟁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가 섞이다 보니까 감정이 좀 앞서는 것 같군요. 관련된 얘기 순위 확인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